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가수 조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논산 강경 젓갈 축제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논산 광장께 감사드리고 공연 광장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논산 신경들, 그런 논산의 젓갈 축제로 관광으로 와주신 각 지역의 관광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랑과 응원을 주시는 제 사랑의 가족 MS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이어서 여러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노래 아빠의 청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추억의 노래 두 곡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논산에는 저번 주에도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어르신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논산에 찾아왔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찾아올 건요.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7년이 70년이 흐른 것 같이 다시 이게 만나보니까 이상 가족 차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을 보겠다고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부풍한술 몰아칠 때 정말 이렇게 차를 세게 몰아왔고 이렇게 막 날라왔는데 야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요. 예, 감격무량합니다. 너무 감격에 벅찹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의 노래 이어서 보내겠습니다. 달빛 연가.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뜨니까 막 그냥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이 찬 바람이 부니까요 눈을 때리니까 이제 눈이 시려서 눈물이 아마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갖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닌가 좀 변명할 변명입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흘렀어요. 지금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아쉬운 마음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여러분 품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마지막 곡 백일홍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물러갈 텐데요. 오늘 께 나와주신 많은 연산 시민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제공해주신 많은 공연 관계자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MC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논산 강경 젓갈 축제에 와주신 관계자분께서는 이 젓갈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시고 맛도 보고 즐기시면서 그렇게 지어 들어올 때 행복하게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전 백일홍 노래를 보내드리게 하겠습니다. 정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아멘.
왔는데 아 그냥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섭섭한 마음을 드는 정말 섭섭해 된 것 같았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 앵커곡이라도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조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조명서인 만큼 여러분 살아가는 앞날에 서서 조명 라이트를 비춰서 돌아가는 길 어둡지 않고 항상 빛나고 행복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인생 삶의 조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논산 신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MC 여러분들 그리고 방한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공연광장님께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브라보 친구라는 노래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스 소리질러
보면 뉴스 없이 흐르는 그리운 청수 밤새워 잡을 수는 없어도 생각나네 친구들 생각이 떠난다네 지난 어린 시절 잡을 수 없어 보내야만 많은 세월이 지만 오 친구야 오 친구야 하는 청년 아름다운 친구 어느 날 빙창에 달리자 감사합니다. 우리 조명섭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에비스 만족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DJ.